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 새해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새해가 되면 운세나 타로 등 주술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가운데 주술 문화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국민희망교육연대가 혁신학교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을 고발한 서울시 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CTS 뉴스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든 한 해를 보냈던 만큼 새해에는 가족의 건강과 취업, 결혼 등 개인적인 소망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다양한 바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새해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은 역시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우리 사회의 회복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새해 바라는 부분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던 시간이었나를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좀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모여서 같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의 소외 이웃들에게 매일 무료급식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배식이 아닌 도시락을 포장해 노숙인 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일 힘든 시기를 지나간 것처럼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무료급식을 그냥 사람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희망과 그리고 또 이 땅에 태어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일거리를 마련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심고 가꾸어주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쳤던 만큼 새해에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랐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들을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질 때 실천하면 더 큰 이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먼저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온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정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사회의 회복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새해를 맞아 성도들은 어떤 바람들을 갖고 있을까요?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성도들의 새해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성도들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루빨리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모일 수 없었던 지난 한 해의 아픔이 지속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모이는 시간이 너무 적어졌는데 이제 코로나가 회복돼서 이제 내년에는 예배 자리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간 영육간의 침체를 겪은 서로를 위로하고 싶다는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다들 모여서 그간 있었던 일들 그런 성도로서 많이 느끼던 세상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식사 한번 꼭 따뜻하게 같이 밥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다양한 수단을 통한 기독교 콘텐츠의 개발 확산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환경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한 도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사라진다 해도 이 어떤 온오프라인이 같이 가는 거는 이미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을 많이 창출하고 확산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한 해를 딛고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 예년에 비해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운세나 토정 비결, 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한 해 운세를 점쳐보는 이들. 유튜브에 신년 운세를 검색하자 관련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특히 코로나19 전국에 점집을 찾기보다 온라인을 통해 쉽고 가볍게 운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도 많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삶의 불안감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운세에 기대는 이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운세 전문 업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도 가벼운 놀이 문화로 운세를 즐기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운세를 찾아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사회적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을 크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보니 운세, 뭐 타로점 이런 미신에 의존하면서 그렇게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들은 미신을 쫓는 자를 단호히 끊어버리겠다는 레위기 말씀처럼 성경은 무속행위나 점술 등을 불신앙 행위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어 미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만큼 미래를 점지해보는 행위 자체가 신앙적 관점에서 오만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앙인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주술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입니다. 놀이로서의 주술문화 역시 각별히 경계하길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가볍게 접한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점지 내용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또 신앙인이라면 주변의 말이나 운세보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 하나님 피조물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어려운 위기 속이 오히려 세상하고는 언컨택트지만은 하나님과는 컨택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주님과 깊게 말씀으로 기도로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반성경적인 주술문화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주에 예년과 다른 필리핀의 성탄절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연말이었지만 나눈 만큼은 더 풍성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트라이시클 운전자에게 긴급 생계지원품을 전달했습니다. 트라이시클은 오토바이에 사이드카를 결합한 형태로 필리핀에선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의 봉쇄정책이 장기화되면서 트라이시클 운전자들 대부분이 소득 감소로 생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The 1,000 tricycle drivers of our city and this really means a lot to them because during the course of the pandemic
They were not able to work because public transportation was asked not to operate.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천여 명의 트라이시클 운전자에게 쌀과 통조림 그리고 마스크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나눴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트라이시클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생계를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 한국교회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Korean Emmanuel Christian Churc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donations and for helping the Philippines. We pray that you have a very good Christmas and anything we can do to help you in this, please let us know. We love you.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really big gift for all of them. And as mayor of the city of San Juan,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st gratitude to all of you. Maraming maraming salamat po mula po kay Mayor Francis Zamora at sa lungsod ng San Juan.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국민희망교육연대가 혁신학교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을 고발한 서울시 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서울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기관이 학부모를 형사고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교육계의 참사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발을 통해 학부모를 겁박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혁신학교 지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고발을 취하할 것과 혁신학교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코로나19로 더 벌어진 디지털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기아 대책은 지역 아동센터인 행복한 홈스쿨 25곳에 유치원과 초등학생 전용 영어 읽기 프로그램을 배포해 영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전국 35개 지역 아동센터에 노트북 등 학습 기자재와 코딩 교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아 대책 김민영 소셜 임팩트 본부장은 디지털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중요한 일이라며 온라인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회 대한민국 기독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 문화예술총연합회와 CTS 기독교TV가 공동 주최한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별 공로 예술대상에는 가천음대 임정근 명예교수가 선정됐으며 문학예술 부문 조신권 시인과 공연예술 부문 최선자 권사, 선교봉사 부문 안준배 목사 등 12개 부문에서 12명의 예술인이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자발적 불편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 세부 내용으로는 임대료 낮추기를 비롯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월세와 생활비 지원하기 등이 담겼습니다. 자발적 불편운동본부 신동식 본부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야기된 전세난을 보면서 선한 임대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돼주는 의인이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부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적용해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성탄절이 대표적인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로 지정됐다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를 유입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반동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외 주재 북한 인사들도 성탄절 전후로 외식은 물론 외부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반동 행위로 몰릴 수 있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면서 북한의 반인권적 정책에 대해 세계 인권사회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가 시인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체는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민족은 조선족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매체 표기 오류를 지적하는 항의 메일을 보내고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북단 지역에서 한여름에 우박이 떨어져 농장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한여름에 우박이 내린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데미언 오코너 농업 장관은 이번 피해가 앞으로 1년 동안 이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함 유도탄이 2,000km 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도탄이 배치되면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되는데요. 당국은 2022년까지 시제품을 개발해 성능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1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의학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정신건강상의 충격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영국 왕립정신의학회 에이드리언 제임스 회장은 정신건강치료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백신 접종자만 탑승시키거나 레스토랑이 백신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등의 차별 대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이런 상호 간의 배려가 국가를 결속하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로아티아 페트리냐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대와 구조대가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안드레이 플랭코비치 총리는 페트리냐의 중심부에 이재민을 수용할 500개의 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악관 대응팀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세 가지 핵심 축인 공급과 백신 접종, 검사 관련 조정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기량과 경험을 갖춘 팀이 팬데믹을 통제해 미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천에 있는 상동 21세기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비대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한 예배에서 상동 21세기 교회 담임이자 예장 합신총회장 박병화 목사는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질서를 세우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며 2021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전 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회개문과 기도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2021년 신앙생활 10계명과 말씀카드를 뽑으며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월 3일과 4일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회복되지만 5일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희망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텐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새로 시작된 올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CTS 뉴스도 올 한 해 기독교 대표 언론 방송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